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생물과학과에 재학 중인 조지민입니다. 저는 한 시간 동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손주원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기숙사생, 통학로, 자취생, 다양한 이념의 관대생들의 생활비를 살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을 쓰고 생활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도 11월 저희가 사전 사용료를 통과하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서 생활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6만 1,715원을 썼어요. 네, 그럼 저는 32만 8천 원을 썼습니다. 32만 원이요? 네. 아껴 쓰셨네요. 아,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저는 55만 원? 56만 원 정도. 55만 원이요? 네.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한 달 용돈으로 40만 원을 받고 이 당시에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용돈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용돈 50만 원 받고 이제 촬영이나 의전 활동비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용돈들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1월 달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식비 아니면은 유흥비? 술? 유흥비? 술을 많이 네. 마시는구나. 대부분 식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80 정도가 80이요? 80%? 80% 정도가 식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식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40% 정도가 식비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통학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1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활동에 한 30% 정도 쓰이고 있어요. 제가 자취를 하긴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1-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지방에 내려가요. 그래서 한 교통비가 전체에서 20%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은 그게 한 35%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식비랑 생활비로 또 35% 정도 45%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취를 하면은 생필품 같은 거 안 사고? 생필품 같은 거는 이미 학기 초에 다 구비를 해놨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11월에 마트를 두 번 갔는데 제가 그 중에서 마트에서 한 지금 7만 원 정도 썼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숙사를 살아도 생필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 생필품은 이게 한 번에 사놨다가 없으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거여서 저도 어제 카드 내역을 보면서 다 식비길래 왜 생필품이 없지 했는데 생필품을 많이 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식비만큼이나 여가활동으로 돈이 많이 나간 편인데요. 제가 여가활동을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자주 봐서 근데 영화로 보러 가면 보통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타콘도 사야 되고 끝나고 이제 콜라도 먹어야 되고 이제 게임방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곤 하잖아요. 영화 끝나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제 하다 보면 돈이 영화값 이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농구 게임 되게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농구 게임 되게 잘하시죠. 네, 되게 잘하시던데. 상당히 잘하시죠. 농구 게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또 제가 이기면 친구가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제가 지면 내가 이길 때까지 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게임비 아닐까요? 티켓비도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대부분 식비로 나오는데 이게 카페도 식비로 포함이 되나요? 카페? 네 저는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근데 그래서 카페를 자주 안 가는데 제가 11월 카드 내역을 보니까 카페에만 10만 원 썼더라고요. 방에서 일을 못해서 제가 카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는데 카페를 가면은 스무디나 쉐이크를 마시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나가요. 근데 맞아. 15번에 가니까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카페를 좀 안 가려고. 그럼 주원 씨는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안 드시고 이제 바나나 폼크러쉬 같은 비싼 거를 드세요. 그래서 비싼 많이 게, 나오지 않을까. 그쵸. 비싼 게 아니라 제가 커피를 쓴 거를 못 마셔서 그런 걸 네. 마시고 있죠.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군것질? 그러니까 편의점? 그렇죠. 많이 하죠. 많이 네, 하게 돼요. 좀 많아요. 네. 저는 1학기 때 인천에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 유명한 인천 통학로였는데 통학할 때는 제가 교통비가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통학을 하니까 아, 인천에서 하니까 아, 좀 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사니까 제가 계산해봤는데 편의점에서 5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카페랑 편의점을 한 게 1학기 때 썼던 교통비들이 2학기 때는 카페나 편의점 등으로 떴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군것질하는 비용 그리고 카페에서 쓰는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식비. 통학할 때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통학하면은 대부분 2차를 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보통 통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리고 자동차도 끊기고 해가지고 네, 얼른 가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을 했는데 막차 시간도 있으니까 항상 11시 반쯤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2차가 한 11시쯤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장 즐거울 분위기 때 집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통학할 때는 조금 술 비용?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없었는데 많이 근데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많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노는 비용들이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교통비에 썼던 그 금액들이 식비나 노는 비용 여가 활동이랄까요? 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비용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통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학하는 시간 동안 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힘들기도 해서 아무래도 군것질이나 카페 같은 비용들이 아예 안 나갔었어요. 아예 안 나갔었는데 기숙사나 숙취를 아마 하시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제가 직접 끼니를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많이 사 먹을 때도 많고 카페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 측면에서는 자취나 기숙사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교통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포함돼가지고 그렇죠. 카페랑 편의점만 해도 15만 원이었었는데 식비는 또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영양분이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마트 24에서 580원 민생라면이나 그런 것과 같은 가성비가 괜찮은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절약을 많이 해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놀 때나 같이 밥 먹을 때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약은 많이 되겠네요. 아 네 많이 됐습니다. 될 수밖에 없군요 절약이. 네, 될 수밖에 없군요.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학교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레스티오 같은 자주 챙겨먹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학교 카페 가서 저렴하게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레스티오가 몇 개 났죠? 레스티오가 저렴한 게 학생증 할인이 10%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님들도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추천. 그리고 총학생이나 그런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레스티오 아, 쿠폰을 주는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도 네. 근데 제가 그 기한이 지나서 한번 있었어요. 5,000원짜리 쿠폰이었는데 아, 그런 거 받으시면 네, 꼭 쓰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방금 재환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가성비 있는 저도 이제 처음에 기숙사 생활할 때는 되게 식비가 많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좀 영양분 있는 영양분 있는데 좀 싼 것들 그래서 편식이라고 이 두유에 타 먹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영양분은 챙겨주거든요. 근데 먹어도 배가 고프긴 한데 대부분 아침이나 점심 같은 경우는 그걸로 때우고 그 돈으로 나머지 저녁이나 그렇게 나중에 쓰는 그렇게 하는 식비는 그렇게 해결할 때가 많고요. 요즘은 두유나 편식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페를 이용을 하는 카페를 많이 안 가는데 카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도 지금 K큐브라든지 아니면은 단과대 열람실이나 경영대 같은 경우는 로비도 있고 구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비싼 굳이 카페에 네, 가서 카페보다는 K큐브나 도서관 같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라운지 같은 데도 있고 법학관이 그런 공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니면 기숙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 활동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구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한판만 하는 걸로. 저는 그래도 지민 씨나 주원 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껴 쓰고 있다고.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아, 하지만 제가 교통비나 그런 면도 그래도 없지 않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줄이고 그리고 식비는 줄이지 않고 조금 늘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드세요, 선식. 선식 추천해드릴게요. 선식, 네, 선식 알아보고 네. 먹겠습니다. 두유도 맛있어요. 그만 주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식비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두 분보다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기는 한데 카페에 쓰는 소비 내용들을 줄이면은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어차피 네 제가 커피도 안 마시니까 카페를 자주 안 가는데 이런 일들 아니면 시험 기간을 공부할 때 카페 대신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면은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에는 아마 밥약
시즌이라고도 하죠. 아, 선배들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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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 얻어먹게 했었는데 가볍게 잡긴 했었는데 그렇게 선배들이랑 가볍게 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도 없고 꿀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절약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을 하시다 보면 통장이 비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 보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돈을 아끼려 하지 마시고 친구들이랑 쓸 땐 쓰시고 해로운 음식들 먹지 말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녕!